안녕하세요. SML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내일 저희가 24시간 밀착해서 원장님의 일상을 이제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같이 잘해 보십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병원장 김현수입니다. 비 온 다음에 아주 너무 맑고 깨끗하고 우리 사회가 좀 빨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한정식 특별히 안 좋아해요. 라면과 김밥을 먹는 게 저는 가장 행복할 때였어. 아침에 직원들에게 장미꽃 나눠준 이벤트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침 7시 30분에 공간 현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건 사실은 그날 그때까지 왔던 그 메일들을 좀 체크하고요. 굉장히 급한 것들은 차에서 오면서 답을 하고 주로 그렇게 한번 체크하고 그러다보면 한 10분, 15분, 20분 정도 지나니까 거의 병원에 도착할 때쯤 되는 것 같아요. 패소리 사업이 저희가 이제 하려는 그 엔터프라이즈 이미지, 이미지를 다 네. 통합하는 그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제 각각의 모듈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모듈 하나가 이런 디지털 패솔로지라는 모듈이 들어가게 해서 리지드하게 가고 싶진 않다. 그래서 이 집행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점 논의 사항은 우리 직원 식당에 대한 운영 계획 보고가 있고요.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요.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게 저희가 동선이 엉키지 않도록 이렇게 한편을 유치해가지고 저희가 이미지 보시는 바로 차단봉 설치하고요. 여기. 요새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이게 비대면 회의가 화상 회의가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회의가 더 늘어. 어디에 있든지 참여를 하기가 하니까 회의도 좀 느는 경향이 좀 있고요. 저희가 하루에 한 대여섯 개 이상의 회의를 하는 것 같고.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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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병원부 직원 칭찬 릴레이 제242회 주인공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직원 칭찬 릴레이 주인공 흉부외과 김영은.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칠게요.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더 칠게요. 하나, 둘, 셋. 상장은 배달사고라고 되는데 상품 배달사고. 우리 김영원 선생님은 우리 지금 흉부외과 PA. 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세요?
POP 환자 컨택 그 수술 예약할 때부터 입원 시켜서 오급 진행하고 포스트피는 경심은 지금 굉장히 많이 자리 잡아서 이렇게 얘기가 없으면 안 될 정도까지 힘들다는 네. 네. 우리 윤정 씨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그죠? 재작년에 어때 2년간 서울대병원에 계시면서 병원이 업무가 얼마나 많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업무량도 많고 그렇죠. 환자들도 많고 이런 지원 관련된 업무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접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접할 수 있게 되어서 조금 더 전문성을 더 갖출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기계일 수 있고 시스템일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병원은 진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대병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행정, 또 우리 비상계획과 등등 굉장히 많은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서로 간에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우리 병원이 뭘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병원이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고 서울대병원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지 나도 서울대병원이 뭔가 해줄 수 있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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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늘 우리 외래가 있으니까 점심은 그냥 김밥 정도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늘 어떤 뭐 회의도 많죠. 점심 때 나가서 오찬 회의도 많고 조찬 회의도 많고 저녁 때 만찬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얘기해야 되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한정식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간 나면 우리 저희 같이 우리 생비서님과 제가 나가서 어딜 가냐면 라면 집에 자주 갑니다. 그래서 라면과 김밥을 먹는 게 저는 가장 행복할 때여서 저는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중요한 제 인생에. 안녕하세요. 날씨 너무 좋은데요? 맑고 깨끗하고 우리 사회가 좀 빨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코로나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정말 같이 잘 해보십시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약재를 먹고 싱겁게 먹는다. 사람 많은데 이렇게 한다. 진료의 양을 많이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외래를 보는 그 시간이 내가 아직도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나의 그런 포지션인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뭐 좀 더 자세히 못 받으려 죄송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에 있는 김연수 교수입니다. 저는 내과학 중에 신장내과학, 신장내과학을 제가 전공하고 있고요. 오늘에 대한 강의 내용도 주로는 콩팥병, 신장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복부로 들어가는 쪽에 많이 돌이 많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혈압조절, 혈당조절, 당뇨, 전당조절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SKSH에 관한 운영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확진자 수가 800명까지 올라간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다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통행금지를 8시로 낮추겠다 이렇게 일단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 8시부터? 네네. 지금 원래 8시, 6시까지 네. 통행금지를 했었는데 예. 여기 뭐야 라마단 시작하면서 10시로 시작 시간을 언제쯤 좋아질까? 언제쯤 내가 그 SKSH 병원 다시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작년에 구정 때 갔을 때는 정말 뭐 아, 또 금방 또 올 것 같다 뭐 그랬는데 정말 뭐 이게 기약도 없어지네요. 기술을 갖고 있거나 어떤 연구를 하신 분들은 야 내가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고 연구를 하는데 그 파이널 포인트가 뭘까? 사람을 좋게 하는 거지. 내가 뭐 자동차를 만들든 무슨 뭐 로봇을 만들든 그게 왜 그렇겠어? 그리고 내가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게 한 줄기가 아니라 다양한 줄기들이 모이는데 그 모이는 중심에는 사람. 사람의 결과를 좋게 하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고 병원들이 그런 식으로 병원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아마도 서울대병원의 모습이 사람들 생각하기에 내 마지막 나의 파이널 리조트가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